좀 미안해지나요 그러면? 네. 자 오늘 자기 역할을 또 해낼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지어진다면 안토니오 몬테스는 또 영웅이 될 수 있죠? 오늘 8일차인데 네. LG 농협카드가 총 6경기 끝났는데 6경기 중에 딱 2세트 뛰었습니다. 개인전에서만 최고 득점하는 거 보니까 경기 감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두 경기 다 이겼는데 뭐 그렇게 자기가 뛸 차례까지 오지 않고 경기가 끝나고 팀이 이기니까 할 말은 없는 거죠. 마미캄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미캄 선수도 단식에서만 지금 오늘 마지막 세트 배정이 돼 있는데 1승 1패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이 팀 리그 60명이 넘는 선수들 중에 가장 출전 횟수가 적은 두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가장 행복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본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몬테스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경기 수가 적었던 거에 비해서 초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뭐 10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네. 몬테스 선수입니다. 네. 네, PBA 투어 뭐 지난 시즌 신인왕이잖아요. 네. 네. 여자 친구가 왔어요 한국에. 아, 좋겠네요. 네. 자 뒤돌리기. 아, 좋아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슬가슬하게 빠지면서 득점이 되네요. 네. 여자친구가 왔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 세트를 이번 세트를 마지막 세트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네.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없죠.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면은 그 상대 팀이 너무 못했을 때. 대승을 거뒀을 때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골키퍼는 땀이 나지 않아서 씻지 않는다. 네, 네 그렇죠. 골키퍼가 활약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기면서니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럼요. 네. 자, 3연속 득점으로 첫 이닝을 마무리하는 안토니오 몬테스토에게 땅쿠션 맞고 그냥 올라와 버렸네요. 지금 공연 두 간치에는 또 부담스러운 세트죠. 여기서 내가 지면 팀이 지는 상황이니까요. 원뱅크 넣어치기. 네, 원뱅크 각도가 넣어치기. 굉장히 좋습니다. 쭉 들어가서 나오죠. 네, 그렇죠. 공연 두 간치에는 지금 단식에서 1승 1패, 1.167 에버리지. 복싱기에서는 2승 1패. 어제는 5세트에서 하나카드의 응현국 상대로 11대 8로 졌습니다. 뱅크샷은 뱅크샷을 부른다라는 공식이 또 성립이 되나요? 아, 이번에는 볼퍼스트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장장 단으로 가는 건가요? 네, 더블 쿠션. 네, 깊습니다. 아... 내공이 입사하는 입사각 자체가 좀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밀릴 거를 예상해서 당점을 좀 내리고 임팩트를 많이 줬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 과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8월 8일 날 웰컴 저축은행 상대로 5세트 나와서 김인곤 선수에게 11대 6으로 6이닝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었던 안토니오 몬테스인데 지난 이틀 동안은 나오질 못했었어요. 자, 코너를 조심하라. 네. 4대 2로 앞서 나갑니다. 자,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7세트는 마민캄인데 마민캄과 임성균의 대결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마민캄도 어제 5세트에서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안 나왔었잖아요. 어제 5세트 응우딘나이랑 상대했어야 되는데 팀이 일찍 이겨버리면서 못 나왔습니다. 어제 경기도 SK렉터파와 4대0으로 네. 일찍 끝냈었는데 그렇죠. 어제 그 4세트 마무리한 김민아 선수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아, 네. 네. 나이를 또 한 살 더 먹었고 그렇습니다. 자, 장장 단으로. 지금 보여주는 컨디션으로는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칼을 갈고 있었나 보네요. 네.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도 이런 뭔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네. 할 수 있고요. 앉아 있으면서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 훈련도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실제로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근육이 움직임에 대한 파장을 검사를 했는데 머릿속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걸 상상만 해도 오른팔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더라 라는 네. 뭐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몬테스가 그런 걸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앉아있다가도 우리 팀 선수들이 공을 쳐서 아슬아슬하면 몸을 쓰잖아요. 자동으로. 그렇죠. 네. 네. 그 공이 구르는 어떤 그 느낌, 테이블에서 구르는 그런 느낌들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가고. 네. 잘했죠. 아, 좋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여자친구의 표정이 밝아졌네요.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를 장장 단으로 올라오면서 득점. 멋진 득점이네요. 안토니오 몬테스 7-2로 앞서 나갑니다. 자, 5세트는 남자 단식 11점 경기인데요. 응유엔 두간 제안을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자, 이거는 얇게 뒤돌리기. 아, 참 라인 좋죠? 네. 회전 네. 살아서 득점됩니다. 백트 순간에 딱 맞아 있는 게 보입니다. 살짝의 꺾임을 주면서 네. 출발과 동시에 거의 맞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렇게 득점이 됐을 때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화려해지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던 당구죠. 네. 클럽에 온 것 같은 느낌. 세상에 없던 조명인가요? 네. 당구장이 없던 조명이죠. 네. 네. 당구장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구장은 영업 때문에 여러 테이블이 돌고 있으니까 네. 거의 불가능하죠. 자, 8-1로 앞서가는 안토니오 몬테스. 자, 약간 두께를 사용해서 자, 길게 만들겠죠. 네, 네 길게. 자, 아, 두께 아예 두껍게 처리했네요. 와, 아, 타이밍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은 약간의 행운이 좀 따라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했을까요? 지금 몬테스 플레이하는 거 봐서는 마치 그 경기 출전의 어떤 갈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던 선수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8일이 되는 시간 동안 당구를 못 친 게 아닙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이 킨텍스 스타디움 근처에 있는 뭐 클럽에서 훈련을 각자 하고 당구 연습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컨디션을 또 유지시킬 네. 수 있는 거고요. 우연찮게 라인업 자체가 뒤쪽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좀 경기 횟수가 적은 거지 결코 못 쳐서 뒤쪽으로 뺀 건 아니거든요. 자, 옆돌리기 득점이 됐고 응유엔 두간 지엔이 큐를 잡고 있다가 네. 놨어요. 손을 놨습니다. 이거 이제 몬테스 선수가 혹시 이제 속으로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앞쪽에서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3세트 나도 할 줄 안다고 뭐 이런 네. 자 옆 돌리기 자 아, 회전 충분히 살려줬죠? 네, 네. 아, 네. 아, 아, 대단합니다. 아, 우와 완벽한 그렇습니다. 저 경기 감상하다가 이거 매치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못했어요.